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던 지난 3월, 17살 정유엽 군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다 고열로 쓰러졌지만 코로나 환자로 의심받아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만 13번이었지만 최종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이 낳은 결과였지만 병원도 지자체도 국가도 사과는 없었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지침을 준수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진료 거부를 당했습니다. 지침을 따라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아들의 죽음을 애태우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들 유엽에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죽음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정유엽 군의 부모와 대구 인권운동연대 등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병원 등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진정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진정입니다. 정유엽 학생의 죽음이 억울한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유엽 학생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료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 진정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걸 감안하면 최종 판단은 빠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